어이가 없네, 저거요? 아니 여보, 아무리 내가 바지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랬지 이걸 입는다고? 어. 내가 코끼리야? 아니 이거는 좀 내 이렇게 뚱뚱하냐고. 아니야 여보, 원래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는 거야. 자기 뚱뚱해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오버핏이요? 어. 아 내가 어이가 없어. 아 내가 오늘 떡볶이 먹으려고 했거든요. 안 되겠어, 빨리 살 빼야 돼서 오늘 짜파게티 먹는다. 와. 와. 짜파게티 먹을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는 김치와 계란 필수. 짜파게티 들고 김치로 덮어 한 입에 후루룩 파김치도 있지.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홍! 야, 짜파게티. 야, 제가 그 다이어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짜파게티를 끓여달라고 해서 여러 번 끓여줬는데 진짜 한 입도 안 먹었거든요. 야, 먹을걸. 먹을걸. 실비김치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와. 아니 요즘 맨날 막 안 짠 거, 안 매운 거 이런 것만 계속 먹다가 약간 쇼크다 할 정도. 야, 그렇게 맵다고? 잠깐만 한 다시 먹어. 야, 아니 근데 안 매울 수 없지. 이거 봐요, 고춧가루. 이렇게 가지고. 와, 한 입에. 뜨거워. 이렇게 닦은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가워. 이렇게. 근데 맛있다. 지금 솔직히 매워가지고 먹기 싫은데 또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. 파김치, 실비 파김치래요.
야, 근데 이거 계속 먹게 되는 맛이네. 빨리 넣어.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맛인데요. 하면 미쳤다. 지금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. 한입 사이즈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아니야. 계란후라이 한 다섯 개네, 요걸. 야. 야. 이걸 왜 다 먹고 있어? 야, 야. 바람직하다. 아, 안 바람직한가? 아, 손 떨리기 시작했다. 그니까 뭐 하고 있는 게 잠깐만. 아, 몰라. 판단 안 돼, 지금. 해야 돼. 아, 끝내야지. 다 잘 먹었습니다. 아무튼 좋았어요.